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인데? 아, 네. 여기 오시면 쌍계곡. 아, 그래서 양쪽 귀가 다 네네네. 스테레오로 저를. 야, 이 감자중개사님이 물 드시는 거 봤잖아요. 네, 그쵸. 1급수예요. 얘, 웬만한 물 안 먹어요. 네. 야, 오늘도 감자중개사님과 같이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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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티나무 숲을 저희가 걷고 있는데 네네. 제가 여길 왜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작년 여름엔가 왔었는데 네. 이 숲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어머 이렇게 예쁜 데가 있었나? 근데 보니까 저희 토지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촬영일 잡으시고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푸르고 네. 영화에서 나오는 네. 나무숲을 걸으면서 찍을 예정이었잖아요. 거의 CF 촬영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나뭇잎이 아, 오늘 물건인가요? 네, 우리 물건입니다. 아... 조금은 아쉽지만 곧 울창해질 아름다운 숲과 널찍한 토지가 있는 이곳은 백운산 계곡의 발원지로 유명한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신림IC에서 13분, 원주시 내 25분을 계곡과 숲길을 따라 오르면 백운산과 치악산 자락 아래 가장 아늑한 곳, 이곳에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인데? 아, 네. 네. 여기 오시면 쌍계곡. 아, 그래서 양쪽 귀가 다 네네. 스테레오로 저를 이게 즐겁게 해주는 소리가 네. 들렸던 거네요.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계곡은 네. 약간 이게 원시림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쵸. 무슨 네. 선사시대 나오는 그런 느낌의 계곡이죠. 네, 뭐 타잔이 이거 어? 막 가고 그럴 거고. 네. 네. 돌도 그렇고. 네. 야, 이 감자중개사님이 물 드시는 거 봤잖아요. 네, 그쵸. 1급수예요. 얘, 웬만한 물 안 먹어요. 네. 야, 깨끗하니까. 네. 또! 아유, 맛있어요. 적정 수준의 딱 계곡 크기에 작은 계곡이에요. 솔직히 네. 여기서 이제 물놀이 하긴 힘들고, 네, 네. 발 담그고 놀기 딱 좋은 그렇죠. 계곡인데, 네. 바위가, 네. 이 자연적으로 이 물이끼가 네. 다 켜서, 그리고 주변에 수목들, 고목들, 지금 죽은 나무도 보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이 자연환경이 그대로 그냥 보존이 되어 있는지. 네, 전혀 훼손이 네. 없죠. 그 상태를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네. 예뻐요. 계곡이 있는 토지 중에서 금창리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금창리는 그 치악산하고 백운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사이에 네. 있는 곳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가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계곡이 좋아서. 그렇죠. 계곡이 좋고 또 시원하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맞아요. 외지인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세컨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점 더 비싸지는 것 같아요. 요 끝쪽으로 오니까 자연석들이 막 쌓여 있어요, 소장님. 아, 여기 예전에 대지도 일부 있거든요. 아, 이 안에요? 네네네. 여기 집을 아마 짓고 사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전용비 없이도 아, 네네. 예, 가능하고 이 느티나무도 네. 지금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네. 군데군데 약간 이제 벌채하셔갖고 네. 더 예쁜 모양으로 다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텐트나 이런 거 칠 수 있게끔 네네네. 잘 만들어 놓고 네. 저쪽 계곡 쪽도 네. 왼쪽 계곡, 오른쪽 계곡 다 이용할 수 있게 해놓으면 네네. 진짜 명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여기 또 면적도 굉장히 또 딱 적당하고 2,000평이 넘으니까 아, 2,000평. 갬성 100%짜리 네, 느티나무 숲을 벗어나니까 네. 널찍한 토지가 또 나와요. 네, 전입니다. 예, 네, 전이 있고 네. 밭이 있고 네. 그 좌측에도 밭이 있고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총 면적은 총 6필지고요. 네. 그리고, 평수로 하시면 2,125평 되겠고요. 그리고 네. 대지가 89평, 나머지가 다 전입니다. 아, 전부 다 전이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네.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네, 다 계획관리입니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쌍계곡을 가지고 있는 네. 계획관리 지역. 그렇죠. 2,000평. 이 전체 면적이 2,000평이 넘다 보니까 네. 크기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많죠. 네. 네. 자세한 거는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서 안내 드리겠지만 이렇게 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분할 매도는 가능합니다. 아, 진짜 멋진 토지가 네. 옆에 쭉 크게 있는데 네. 그 옆쪽으로 네. 여기는 국유지잖아요. 국유지입니다. 네, 국유지인데 잣나무 네. 그리고 더 멀찍인 소나무도 진짜 길쭉길쭉하게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저는 이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더 좋을 텐데. 소장님이 쌍계곡 쌍계곡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쌍계곡을 이렇게 찾아다닐 줄 몰랐어요. 땅집TV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네. 니즈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딱 맞춤형 토지만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쌍계곡. 아, 그럼요. 쌍계곡, 선녀탕, 숲과 나무.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아, 여기도 물이 좋은가 봐요. 우리 감자중개사님이 물맛부터 일단 확인하셨습니다. 좋다는데요? 좋대요? 네. 네. 처음 해봤던 계곡은 관상용 계곡이라면 여기는 네. 물놀이를 해도 괜찮을 그런 계곡물인 것 같고요. 이 멋진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네. 쌍계곡까지 보유한 네, 네. 우리 토지의 전체 가격은 얼마일까요? 평당 40이 안 돼요. 어, 평당 40이 안 된다고요? 네네. 그럼 계산해보면은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아, 한 30, 한 6, 네. 6, 6, 7만 원 정도? 30, 네. 6, 7만 원 정도.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아, 진짜 싸구나라는 걸 그렇죠. 이제 알 수 있겠네요. 네, 면적이 네. 크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땅집TV! 복당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I do hope that doggies, I do.